레디 근데 왜 이래요?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. 네. 새거를 사가지고 새거 조립한 지금 아예 다 새거예요. 네, 다 새거고 직접 조립을 하셨어요? 네, 직접 조립한 거예요. 직접 조립했는데 뭐 하면은 나오는 건 둘째치고 지금 그래픽카드가 조립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? 예, 그래픽카드만. 얘가 지금 어떻게 왜 이런지. 그럼 화면 나오는 거 보셨어요? 아니요. 아예 꽂지를 못해가지고 그래픽카드요. 뒤쪽에 피팅 된? 근데 왜 이래요? 고정이?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. 네. 어디 걸리는 데가 있나 싶어.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잖아. 네. 네, 거의 안 들어가. 이게 다 새걸로 사가지고 네. 했는데도. 네, 지금 제대로 꽂지도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.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. 네, 여기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. 네. 내장 그래픽이 없어가지고. 이게 뭐예요? CPU가? 3500X요. 3500X. 네. 그 다음에 얘를 꽂았는데 지금 여기 보셨듯이 이게 좀 잘 안 꽂혔잖아요. 네. 그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 때문에 네. 얘가 안 꽂혀가지고. 네. 그 다음에, 예.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락이 안 됐고. 네. 여기도 지금 꽂을 수가 없고. 그래서 지금 판단이 안 돼가지고. 그 다음에 손도 이거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네? 예, 정리를 안 했어요, 손. 그냥 해놓고 일단 부팅 되는 거 보고 일단은 그때 정리하려고 했거든요. 앉으세요. 네. 네, 각이 안 무너져요. 일단 그래픽 카드를 일단 다시 뺄게요. 네. 지금 이게 들어간 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. 지금 제가 얘가 걸리는 것 같긴 한데.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아, 위로 너무 올라가네. 네. 심각하게 올라가네. 이건 그러면 본체가 문제인 거예요? 글쎄요, 내가 이거 뭐? 일단 한번 꽂아볼게요. 일단 지금 꽂히는 건 정상적으로 꽂혔어요. 네. 이 상태에서 반대로 이거를 이제 좀 내릴 수 있는데, 원래 지금 볼트 위치로 맞춰서 보면 네. 이때 꽂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이야. 그러니까 얘가 이건 지적해 있는 본체 저도 처음 보거든요. 그러면 이게 밑에 슬롯이 지금 페이지가 잘못됐어요. 이거를 한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네. 네, 그래서 요것처럼 안 좋고 해놨어야 되는데 얘는 왜 저거나. 이게 원래 없어야지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가지고. 얘가 없으면은 그럼 HDMI는 꽂히는데. 그렇죠. 튀어나온 부분만 없으면 되는데 이 케이스가 잘못했네. 잠깐 요거 좀 세워도 되겠죠? 네. 이 부분을 이걸 잘라버리든가 아니면 뉘우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. 네. 그러게 되면 이 케이스에 또 이제 찌그러지는 거잖아요.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한번 시도는 해봐보고. 네, 괜찮습니다. 그럼 영향은 없는 거죠, 본체는? 예, 아무 영향은 네, 없는데. 그러면은 외관상 보기만 좀. 어차피 뒤는 볼 일이 없어. 네. 네, 그렇죠. 쉽게 뜯을 수가 있어요, 이거는? 이게 그때 왔던 케이스는 철판이 되게 얇았거든요. 아. 가위로 그냥 쭉쭉 잘라지더라고요. 얘는 근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. 네. 얘는 가위로 잘라질런지 어쩔런지 나도 모르겠어. 걔는 진짜 얇아가지고 가위로 뚝뚝 잘라줬어. 케이스가 많이 잘못했네. 얘 때문에 그래서 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. 네. 저도 그래픽카드는 많이 써봤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고 그래픽카드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. 네, 피크 꽂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. 어. 피크는 깔끔하게 되냐? 피크는 꽂혀. 한 손 꽂고 또 한 손 꽂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겠네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잘 문제 없으면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되면 나중에 파워를 바꾸세요. 네. 네. 뭐 닿는 소리가 나네? 예. 네, 손상률이 안 해가지고 아래쪽에 지금 닿고 있는 게 있어요. 아, 램은 일단 16기가 인식됐고요. 네. CPU 종류는 안 나오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네. 3500X는 맞겠네요. 네. 한번 맞겠죠 뭐. 네.
다음에 SSD도 지금 860-250기가 네. 인식되어 있고 네. 뭐 그래픽카드 되니까 하면 나오는 거고 네.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켜보고 잘 되면은 바꿔가 이제 선 정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깔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이제 이거 SK럴스를 뭐 저걸 찌그러뜨리긴 했는데 뭐 크게 미간 해치진 않았으니까 또 화면 잘 나오죠? 네, 네 가져가시면 고맙습니다. 돼요.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.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봐. 야 니네도 개처럼 닮지 마 알았어? 응? 아주 피곤해. 잘라 잘라.